뻘쭘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자, 이렇게 옛날 가수 제가 아는 거 대충이라도 추니까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또 혹시 뭐 있어요?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가수 누구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가수. 제가 보통 버스킹 하다가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정도원, 임영웅, 김호주. 와, 제가 솔직히 조용필까지만 나와도 제가 뭐 어떻게 흔들어 보겠는데 정동원은 김호주가 이러나요? 어머니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아, 나왔어요? 어디요? 어디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김호중. 대답이 없으시네. 김호중이요? 아, 김호중 좋아하세요? 아버님은요? 트와이스 나누실 테고. 아, 똑같아요? 역시 어머니들 계세네요.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러면은 하이. 아, 아까 했지? 오케이. 한국인이세요? 네.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누구요? 임영웅은 아니죠. 네.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없으시구나. 워너원? 워너원이요? 임영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모르겠다. 워너원 뭐가 있죠, 대표고? 에너지틱이랑 또 활활 자, 터닝업 못하겠다. 자, 혹시 엑소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오케이, 다행이다. 워너원 죄송해요. 아, 워너원 내가 5년 전만 해도 알았는데 4년 전인가? 네. 그 엑소랑 엑소의 콜미 베이비나 으르렁이나 템포. 아, 템포 아니구나? 오케이 좋아요. 몰라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으르렁이랑 콜미 베이비 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콜미 베이비가 좋다. 콜미 베이비 오케이. 나는 으르렁이 좋다. 콜미 베이비여서 그렇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콜미 베이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미 베이비는 1절 아주 짧게 맛깔나게 엑소 메들리 갈까요? 좋아요. 제가 아는 가수가 몇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엑소 데뷔곡이 뭐죠? 마마 혹시 아세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패스. 늑대 어민이 아세요? 네!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패스. 조용.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자, 콜미베이비 아세요? 네! 많이 아시네요. 몬스터. 알아요. 많이 모르시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콜미베이비 먼저 할게요. 제가 그나마 좀 아는 거.